우리나라 노동 인구의 거의 절반이 지금 비정규직이거든요. 그 비정규직이 뭐냐? 서구에서는 그거예요. 옛날에 독일 같은 데에서는 3개월만 필요해, 1년에. 하지만 이 사람 1년 3개월에만 필요한 사람도 1년 동안 고용을 했었어야 돼요. 그래서 그 3개월만 일하는데도 1년치 봉급을 줬어야 되는 거예요. 솔직히 그건 비효율이죠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딱 3개월만 고용한다. 대신 그 3개월 때는 빵빵하게 그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가를 오히려 더 많이 줍니다. 그게 고용 유연하죠. 근데 우리나라 사는 그게 아닙니다. 정규직과 그 비정규직이 같은 생산 라인에 들어가요. 똑같이 일을 해요. 근데 이쪽은 정규직에 비해서 절반만 받는 거예요. 근데 이거저거 보장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태라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. 어제도 또 뭐죠? 시사 프로그램을 봤더니 인턴 사원? 이런 거 있죠. 왜? 장그래 뭐 이런 거. 이런 현상들. 뭐 열정 노동. 얼마 전에 뭐 디자이너. 한마디로 그 노동력을 착취해 먹는 거죠. 이게 허용이 됩니다.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. 말도 안 되는데.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이게 뭡니까? 직장 내 문화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이른바 갑질 문화죠. 땅콩 회항이라든지 지갑, 장지갑 사건 기억나시죠? 장지갑으로 때린 거라든지 또 라면 상무부터 그 다음에 맥값, 세상에 사람을 때리고 맥값을 준 이런 발상들, 이른바 이제 갑질이라는 문화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현상 속에서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. 결국은 이 모두가 우리가 어떤 내린 정치적 결정의 결과라는 겁니다. 사실상 정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어떤 결정을, 어떤 잘못된 생각에서 결정을 내렸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에서 그냥 그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어떤 그 모든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겁니다.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선동한다 그래요. 선동 좀 합시다. 이런 거예요. 여러분들이 지금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. 대학 가라서 대학 갔죠. 학점 잘 받아라 해서 학점 관리했죠. 그 다음에 토익 잘하라 해서 토익 관리했죠. 스펙 쌓아서 여과 스펙 다 쌓았죠. 하라는 대로 다 했죠. 근데 취직이 안 되잖아요. 그럼 여러분 책임 아닌 거죠.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. 그건 사회적인 책임이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된다.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모든 걸 다 했는데 해법이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게임 규칙 자체가 제대로 쌓였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야바위꾼들이 장대 두잖아요. 딱 보면 이길 것 같죠. 또 몇 번 하면 또 져줘요. 돈 안 내고 할 때는. 그 다음에 딱 보면 이기는 길이 보여요. 막. 그래서 막 딱 돈 내고 하면 지죠. 매번 지죠. 그래서 한두 번은 그냥 진다 칩시다. 근데 계속 지게 되면 그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게 과연 내가 이길 수 있게 디자인된 게임인가. 바로 그런 게임 규칙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.